내 마음을 사로잡은 좋은 글 어떻게 취할 것인가? 술이란 다른 어느 것보다 문학적으로 위대한 공헌을 했다. 또 술은 담배와 함께 절묘한 파트너로서 인간의 창조적인 정신을 일깨워준 보물이 아닐 수 없다. 음주의 쾌감, 이른바 거나함이란 것은 신비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한 여성이 술 취한 지분을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저는 얼근한 기분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가 제일 좋고 행복하답니다. 사실 그런 기분일 때는 의기양양하여 어떤 장애라도 극복할 자신이 생긴다.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현실과 공상의 중간 지점에 놓여 있는 듯한 예지가 생겨나기도 한다. 이런 기분은 곧 해방감이다. 정신의 해방감, 육체의 해방감. 그리하여 그것은 예술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술을 욕심내는 마음은 당연하다. 사람이 어떤 감흥을 갖기 위해서 술과 차를 마시는데 이 두 가지는 가장 극적인 대비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표현이 있다. 차는 세상을 버린 사람과 같고 술은 김우무사와도 같다. 술은 아름다운 우정을 위해 있고 차는 덕 있는 조용한 사람을 위해 있다. 중국의 한 작가는 음주에 알맞는 신경과 장소를 이렇게 분류해 놓았다. 엄격한 자리에서의 술은 유장하게 마시고 마음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술은 로맨틱하게 마셔라. 병자의 술은 소량이어야 하며 슬픔의 술은 취할 정도로 마셔라. 봄 술은 정원에서, 여름 술은 들판에서, 가을 술은 쪽배 위에서, 겨울 술은 집에 틀어박혔어, 밤 술은 달빛 아래서 마시는 것이 좋다. 또 다른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취하는 데는 때와 장소가 있다. 꽃의 색향과 조화되려면 햇볕 아래서 꽃을 대하고
취해야 하며 상념을 씻으려면 눈을 향해 취해야 한다. 성공을 기뻐하여 취하는 사람은 그 기분에 화합하여 노래를 한 곡 불러야 하고 송별련에 임하여 취하는 사람은 이별의 저에 곁들려 한국의 음악을 연주하라. 선비가 취하면 수치를 면하기 위해 행동을 삼가야 하며 군인이 취하면 위험을 높이기 위해 크게 술을 분부하여 위험을 더해야 한다. 누각 위에서의 잔치는 서늘한 기운을 이용하기 위해 여름이 좋으며 강물 위에서의 잔치는 의기양양한 자유 감회를 갖기 위해 가을이 좋다. 술에 대한 여러 가지 예의 범절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비난할 점도 있다. 반면에 칭찬할 점도 있다. 비난할 점이라면 술을 억지로 권하는 것이다. 그것은 유쾌하고 허물없는 기분에서 나오는 것으로 술자리에 활기를 불어넣기도 하고 시끌벅적한 흥취가 술맛을 나게 한다. 한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자칫 술 많이 마시기 경쟁으로 치닫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최고의 술자리는 유쾌하고 신나게 마시는 자리이다. 그러므로 얼근하게 취하도록 마시지 않는다면 술을 마시지 않는 것만 못하다. 하지만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도도한 즐거움을 갖지 말란 법은 없다. 일자 무식이라도 시흥을 알고 기도를 하지 못해도 신앙이 있으며 술 한 방울 못해도 함께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함께 임하는 사람들의 어울리고자 하는 마음일 뿐이다. 이 좋은 글은 이머당의 가장 소중한 것들에서 찾은 것입니다.